캐나다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12일 로브 무어 연방중소기업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배려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인들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상공회의소 회원을 비롯한 한인단체와 중국계 단체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규모 마켓의 생존 대책과 불법 담배의 심각성, 정보 제한으로 인한 동양인 창업의 한계 이외에도 루니 강세와 통합세로 인한 불법 탈세의 가능성, 높은 대출 이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했습니다.